514쪽 28장입니다. 자공이 말여유 박시여미니 능체중대하여 하니고 가위인호이감 재활하사인이리오 필야성훈점 요순도 기요병저신이라 박은강자라 이는 이리언하니 통호상하요 성은 이지언하니 즉초기극지명야라 보자는 의비정지사라 병은 심유소부족야님 언차하지여이니리요 비랴성인이라야 능지호즉 수요순지성으로도 기심에 유유소부조거차야님 이시구인이면 유난히 유월이라 부인자는 기용리비 리빈하며 기욕타리 타린이니라 이기급이는 인자지심년이 어차간지면 가히 견철리지 주류이 무칸의님 상인지체마처로차람 능근취비면 가위인지방야이니라 비는 유야오 방은 술련이 근취저신하야 이기소욕으로 비지타인하야 지기소욕이 역유시야연후에 추기소욕하야 이급어인즉 서지사이인지술야님 어차의 면언즉 유이승기인육지사이 전기천리지공의람 정자발의서의 이수족이비로 위불인하님 차언이 최선명상이람 인자는 이천지만물로 위일체하야 막비기야님 인득위기면 하소부지리오 약불촉기면 자여기불상가니님 여수족지불이니 기불관하야 개불촉기람 고로박시제중은
내성인지의 공룡이니엠 인치 나는 고록지왈 기용비비의 일인하고 기욕타리타리하며 등근취비면 가위의 인지의 방야이라 하시니엠 요령여시관이니면 가이 득인지체람 우왈도노의 언요순도 기요평조제이니 부박시자는 기비의 성인지의 소요길이옵 연이나 필오십이라야 내 의백하고 칠십이라야 내 시국한인 성인지심이 비부력소자도 역의백시구야루대 고기양요소 불서미니엠 자는 병기시지 불박야옵 제중자는 기비성인지 소요길이요 연이나 지불과 구주하님 성인의 비부력 사해지외도 역겸체야루되 고기 치유소 불급이니엠 자는 병기체지 부중야님 주차이구하면 숙이이안 백성즉 위병을 가지니엠 구이오치 이족즉 변불시성이니람 여시왈자공의 유치여인의 도사구원하고 미지기방하니 공자교이어기취지면 서근이 가이비라 하시니엠 시내 위인지 방인이 수박시 재종이라도 역유타진이라 이 사람들이 공부할 때 보면은 어떤 사람은 착실하게 지금 자기가 실천 가능한 쪽부터 공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늘상 자기는 불가능한데 마음만 가지고 멀리 뛰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 비교 분석을 잘했던 자궁이 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자궁이 묻기를 묻는 거예요, 사실은. 여유 박시어민이 등 재중한데 하여한이 있고 만일 박시어민 백성들에게 빨리 베풀면서 능 재중한데 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다면 하여한이 있고 어떻겠습니까? 박시 재중 그네 글자예요. 박시 재중을 할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거예요.
가위 인후일까? 그렇다면 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야 질문이. 제발 하사오 인일이요 피야 성운전.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하사오 인 그것이 어찌 인에만 일이 되겠느냐? 어찌 인이라고만 하겠느냐? 피리야 성운저 그것이야말로 반드시 성인의 경지다 이거요. 인자의 경지가 아니라 성의 경지인 저. 그래서 요인금 순인금도 기유평조신이라. 요인금 순인금 같은 분들도 그것을 오히려 병으로 여기셨느니라. 박씨재중을 다 못해서 늘 아쉬워하셨다 이거예요. 근데 자공은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자신이 박씨재중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걸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생각이. 이 미칠 광자, 광자라고 했잖아요, 저 위에서. 미친 놈인 거예요, 사실은. 미쳐야 돼. 미쳐야 돼요. 박은 광야라, 이 박자는 해박할 광자인데, 넓을 광자예요. 이는 이리언하니 여기 가위인호이까 그랬잖아요. 그럴 때 인이라는 것은 이치로서 말을 했으니 통호상하여 위와 아래가 다 통용되는 말이야. 성은 이 성, 여기 성, 응? 피리아 성훈저 그랬잖아요. 그 성이라는 것은 이지연하니 지위로서 말해 경지로서 말한 거야. 이는 이치로 말한 거라면 여기 성은 성인의 경지를 가지고 말한 거야. 그러니 성인의 경지라는 어떤 경지일까요? 조기극지명이에요. 여기 조자는 만들 조자가 아니라 일곱 칠자와 일을 조자 반이라고 쓴 거. 치, 따오, 차오, 중국 발음 차오 이렇게 되는데 그 이제 조라고 쓸 때는 나갈 조자야. 그 경지의 극처에 나간 것을 이름하여서 성이라고 했다. 맹자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성지청, 그죠? 아주 그 청렴결백한 청의 극치에 갔다. 뭐 그런 게 있어요. 호자는 너무 하겠습니까라고 했던 호자는 의미정지사야. 의심하면서 아직 딱 정해진 말이 아니야. 혹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투의 질문인 거예요. 병은 심유수부족이니 여기 요순도 병이라고 한그 기유 병조신저 할때 병자는 심유수부족이야. 마음속에 만족하지 못한 바를 두고 있는 거야. 좀 마음속이 좀 찝찝하다고 할까요? 그런 거야. 언차 하지여인이리요 말하되 이것이 어찌 인에 그치겠는고 피리야 성인이라야 반드시 성인의 경지에 가야만 능지호즉 능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한즉 수요순지성으로도 비록 요인금 순인금 같은 성인 성인의 경지에 간 분들이라 하더라도 기심에 유소부주어 차야니 그 마음속에는 오히려 이 자리에서 부족한 바가 있으셨다 이거야. 이시구인이면 유난히 유월이라. 그러니 이것으로서 인을 하겠다고 인을 구하다 보면 유난 더욱더 어렵고 유원 더욱더 멀어진대. 이렇게 해갖고 인을 구할 수가 없다 그거예요. 자궁처럼 이렇게 박씨재주 이렇게 너무 크게 해가지고는 못 구한다 이거. 그 얘기는 미쳐야 미친다는 게 아닌 거는 얘기는. 그래서 공자께서 자궁한테 정확하게 일러주기 위해서 인의 본체는 이거야, 인의 본체는 이거야라고 하신 거예요. 부인자는 무릇 인이라는 것은 기용립이 입이라며 자기 자신이 서구자 하면서 입인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내가 이렇게 가려고 하면 사람들한테도 그쪽으로 가게끔 돼 있단 말이지.
기욕 탈이 탈이니라. 자기가 통달하고자 하면 다른 사람들도 통달하게 만들어준다 이거죠. 이거는 이게 이제 마음 그 공부에서 이것도 우주, 이것도 우주, 나도 우주, 우리 모두가 우주라는 그런 멘트예요, 사실은. 내가 쓰려고 하면 남도 쓰는 거고, 내가 현달하게 이게 통달하려고 하면 남들 다 통달하게 된단 말이지. 이기 그분, 그비는 인자지시며 자기로서 다른 사람에게 미쳐주는 것, 자기 것을 그냥 주는 거야. 그것은 어진 자의 마음이니, 어차판지면 이 자리에서 살펴본다면, 가이견 천지지, 천리지, 주류의 무관이니. 여기서 보면은, 천리의 주류, 하늘 이치가 두루두루 다 흘러서 무관, 간격이 없음을 볼수 있어. 그죠? 내가 곧 너고, 너가 곧 우리고, 우리 모두가 다 이치 자체야. 그러니까 내가 이치에 맞게 쓰려고 하면 다른 사람은 당연히 이치에 맞게 쓴단 말이지. 상인지체 막절어 차라. 그러니 어디린 자 인의 실체를 형상화한 것이 이것보다 더 절절하게 잘된건 없어. 뭐라고요? 내가 기용리비리비. 내가 쓰려고 하면 다른 사람도 쓰게 되고, 내가 현달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도 현달해진다 이거야. 쉽진 않은 구절이에요 이게요. 방법을 이제 말하고 있어요. 능근 시비하면 멀리 구할 거 없다 이거야. 능히 가까이서 비유를 취해보면 가위 인지 방냐이니라. 가위 인의 방법이라고 말할 것다. 말할 수 있다 이거야. 가까이 취한다는 건 뭐예요? 사람의 이치를 구하면서 나 자신을 보면 돼. 내가 어떠냐는 거예요. 비는 비유할 유자의 뜻이고, 방은 방법 술자예요. 근취저신하여 자기 몸에서 가까이 취해가지고 이기 소욕으로 그 자기가 하고자 하는 바로서 비지 타인하여 다른 사람한테 비유해서 지기 소욕이 역유시야. 그 하고자 하는 바가 또한 이와 같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 그런 연후에 추기 소욕하여 그 하고자 하는 바를 미루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뭐예요? 돈이잖아요. 그럼 남도 돈을 갖고 싶어 할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급어인즉 그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까지 미루어 나가는 것은, 이건 서지사요. 인서지별 말씀 들은 적 있지요. 어지린 자와 서. 이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그냥 주는 거고, 내가 물이 먹고 싶다. 그리고 저 사람도 물이 먹고 싶지 않겠는가. 그 마음을 미루어 가는 것은 서의 일이라고. 요 일은 용서할 서자. 서의 일인데, 그것은 서의 일이면서 인을 실천하는 방법이다 이거지. 인지술이라는 얘기 그거예요. 어차의 면헌즉 이 자리에서 그것을 힘써 나가다 보면 유의 승기 인욕지 사이 전기 천리지 공이라. 그 인욕의 사사로움을 이겨내면서 그 천리의 공적인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 이거야. 그게 바로 인을 구하는 방법이다 이거지. 결국에 인이라는 것은 승기 인욕지 사이 전기 천리지 공이에요. 여기도 있어요. 인욕과 천리의 구분이에요. 인욕을 이겨서 천리를 온전히 지켜나가는 것, 천리 그대로 사시는 것, 그게 인을 100% 인인 거지. 그게 성인인 거지. 그게 하늘인 거고. 정자왈 의서에 이 수족 위비로 위풀이나니. 이 한의서를 공부하신 분들, 한의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팔이 이렇게 잘 접히지 않는다 그럴 때 뭐라고 하면 팔이 불인하다 그랬거든요. 불인하다. 그래서
그 양반 다리가 좀 불이네 이렇게 말했다고. 그건 뭐냐면 다리가 마비가 와서 절룩거린다 그 말이에요. 이 불인이라는 건 뭐예요? 어지지 못하다는 거는 기가 통하지 않는다, 막혔다, 마비됐다 그 말이란 말이죠. 그래서 수족 위비로 위비라는 게 이게 이제 마비된 거거든요. 바람 맞을 위, 마비될 비자거든요. 위비가. 손과 팔이 마비되는 것으로서 불인, 어질지 못함이 된다라고 여겼어요. 네. 의서에. 결국엔 그거는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차원이 최선 명상이라. 이거, 이 말씀이 가장 그 인의 상태를 이름짓기를 잘한 거다 이거예요. 그 얘기는 뭔가? 인자는 이 천지 만물로 미일체하여. 어진 자, 이게 큰 자리예요. 어진 자는 천지 만물로서 일체, 한 몸이라고 여겼어. 이게 바로 우주잖아요. 그쵸? 우주라고. 나도 우주, 너도 우주, 우리 모두가 다 우주야. 근데 이 작은 사람, 사람 하나하나를 뭐라고 하냐면 작을 소자 소우주라고 그래. 사실은. 소우주에는 우주의 이치가 그대로 다 들어있는 거거든. 그쵸? 형체만 작을 뿐이지. 근데 그 소우주가 퉁 터져버리면, 하나가 돼버리면, 그럼 우주 자체가 되는 거거든. 그분이 성인이란 말이지. 근데 우리는 소우주임에도 불구하고 욕심이 가득 채워져서 욕심이 우주의 기운을 막고 있는 거거든. 그 욕심을 닦아나가는 공부가 명명덕 공부. 기억나시죠? 인득미기면. 그래서 막비기 아니, 다시요. 이 인자는 이 천지만물로 위일체하여 막비기 아니, 어진 사람은 천지만물로서 일체, 일체라고 여겨서 막비기하여 자기 아님이 없어. 다 자기야.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우주론이에요. 삼라만상에 있는 모든 물체가 우주다 이거야. 우주. 나다 이거야. 나도 우주. 이 책상도 우주, 의자도 우주, 다 우주다 이거예요. 그거를 실제 가슴으로 깨우치면 모든 물체가 다 소중하고 귀하지. 인득위기면, 그래서 자기가 됨을 인득, 인정하여 깨우치면, 그 지를 깨우치면 하소부질이요. 이르지 못할 바가 없어. 모든 게 다 그거야. 그런 큰 마음으로 인자를 본 자리, 이 자리. 야, 불, 촉기면, 만약에 자기와 촉자는 연결될 촉자예요. 연결되지 못한다면, 자역이 불상관. 스스로 자기와 상관, 서로 멀어지는 거야. 상관이 안 돼. 그래서, 여 수족지 불인의 손과 발이 어질지 못함에 기이 불관. 기운이 이미 관통되지 못해. 통하지 못해. 그래서 개, 불촉기요. 팔은 팔이지만 이게 내 마음이 이게 통해야 이게 팔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질 거 아니에요. 말 안 움직여지면 이게 바로 마비인 거고, 그러면 자기와 속하지 않은 거야. 자기와 연결되지 못한 거야. 그래서 성인은 어떻게 한다고요? 박시제중 한다고요. 모든 사람들한테 다 베풀고 싶어하고 모든 사람들 다 살리고 싶어한다고. 성인의 마음 이해가 되시죠? 왜? 만상 만물이 다 한 몸이니까, 일체니까, 우주니까 거기 다 통하게 하고 싶다요. 그 말이 박시재중이거든. 그래서 박시재중은 곧 성인지 공룡이요. 성인의 공이면서 성인의 씀씀이가 그렇게 커. 마음 씀씀이가 하나로 보는 거야. 인지난한고로. 그러니 여기는 인자리 중에서 가장 큰 자리를 갖고 말한 거예요. 삼라만상의 운용의 묘체가 바로 인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 자리는. 그러니 인은 말하기가 지극히 어렵기 때문에 다만 뭐라고 말했냐면 기용립이 입이라고 자기가 서고자 함에 다른 사람들이 서고 자연이유를 쓰는 거예요.
기욕다리 탈인. 자기가 탈하고자 할 때 남들도 탈하게 하며, 능근 칩이면 능이 가까운 데서 비유를 취해 본다면 갑이인지 팡냐이라 하시니, 가히 인을 찾거나 인을 실천하거나 인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방법일 뿐이다 라고 하셨으니, 욕, 영, 여시, 관인이면, 영자는 하여금 영자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인을 보게 하고자 한다면, 이렇게 인이라는 게 이런 거다라고 보게 한다면, 가히 득인지체라. 인의 체를, 본체를 터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되게 어려운 자리예요. 정말 큰 산이에요. 우와, 논어의 언 요순도 기후 병저자 이니 또 말하기를, 논어 전체에서 요인금 순인금도 그 오히려 병이라고 말씀하신 그 자리가 두 군데가 나오는데, 부 박시자는 무릇 빨리 베풀고자 베푸는 것은 기비 성인지 소유기료, 어찌 성인이 하고자 하셨던 바가 아니겠으리오마는. 그러나 필 50이라야 내 의백하고 70이라야 내 식욕하니. 그런데 반드시 50세가 되어야만 100이 비단 옷을 입었고, 거기 거성하동 이렇게 써 있잖아요. 옷 의자가 명사 옷 의자가 아니라 옷을 해입을 옷 의자예요. 이게 50세가 되어야만 비단 옷을 해입을 수 있었고, 옛날엔 70세가 되어야만 육고기를 먹었어. 여기 육이라는 것은 그 삼생을 말해요. 그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이렇게. 아니면 우양시니까 우, 소고기, 양, 양고기, 시, 돼지고기 이런 게 육고기예요. 옛날에는 이게 드물었기 때문에 아무나 먹지 못했다 이거요. 그러니 성인지심이 피불욕 소자도 역 의백 식욕야로되, 성인의 마음 입장에서 볼 때는 소자는 이 거성소에서 갖고 젊은이에요. 아까 그 50세는 옛날로 말하면 어른이고 70세는 노인이에요. 옛날에 그죠? 어른과 노인들만 비단 옷 입고 고기를 먹었었는데, 성인의 본 마음은 젊은이들도 다 비단 옷 입히고 싶고 고기를 먹이고 싶었을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런데 고기, 양, 유, 소, 풀섬이니, 그 양은 이게 양식이에요. 양식. 양식이, 보이죠? 양식이 섬자는 넉넉할 섬자예요. 넉넉하지 못한 바가 있을 따름이었다 이거예요. 다만 이 고자는 다만 고자에, 다만 그 식량이 넉넉하지 못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거예요. 그러니 차는 병기 시집을 받, 이것은 그 베풀기를 빨리 못한 것을 병으로 여기신 자리가 아니냐 이거예요. 재중자는 그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자 하는 것은 기비 성인지 소유기류만은 어찌 성인께서 하고자 하셨던 바가 아니겠으리오마는. 그러나 치 불과 구주하니, 중국의 구주만 다스릴 수 있었어. 그죠? 그 나머지는 다 오랑캐 취급해서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어. 그랬으니 성인이 비, 불욕, 사해지 외에도 역 겸재야로되, 성인이 사해 밖이라도 또한 아울러 구제하고자 하지 않은 바가 아니로되, 고기, 치, 유수, 불급이니, 다만, 고절했죠? 다만, 그 다스림이 유수, 불급, 미치지 못할 바가 있었을 뿐이니, 차는 병기 체지불중해요. 이것은 그 구제하기를, 많은 일을 구제하지 못한 것을 아파하신 거예요. 병으로 여기신 거예요.
수차에 구하면 이 구절을 이런 것을 미루어서 구해본다면 숙이 안 백성 즉 위병을 가지니 자기를 닦아서 백성들을 편하게 하는 것인즉 병이 드는 것을 알 수가 있어. 자기가 아무리 몸을 닦고 수양을 해서 다스려도 모든 사람들을 다 다스리지 못했잖아요. 그게 병으로 마음으로 아파했다. 구이 오치 이족즉 그러니 이건 무슨 얘기예요? 아무리 잘 다스리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어도 못 준 사람들 때문에 마음 아파했다. 그 말이에요, 성인은. 그러니까 늘 부족함을 느끼시고 늘 겸손한 자세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런데 구이오치이족즉 구차하게 내 나의 다스림이 이미 만족하다라고 여기게 되면 편불시성이에요. 그것은 곧 성인이 아니야. 지금 시대는 어때요? 내가 이것 됐고 저것 됐고 내가 최고야라고 하잖아. 내가 제일 잘했다 그러잖아. 그것은 제일 자랑에 못 된다 그 얘기예요. 왜 이 옛날 요인금 순인금은 왜 이것을 박씨지증을 병으로 여겼겠냐 이거예요. 근데 당신들은 내가 한 것이 최고 잘했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거는 말도 안 된다 그 말이지. 여씨발 자공이 유치어 이내 여씨가 말하기를 자공이 이내 뜻을 두매 도사 고원하고 이게 가장 문제인 거야. 한갓 고차원적이고 멀리까지 가는 거. 고차원적인 거 고원이라는 게 바로 박씨재중. 거기에만 일삼고 미지기방하니 그 방법을 알지 못해 아직. 아직까지 그 방법도 찾아내지 못해. 그래서 공자께서 교이 어기 취지 자기에게서 취하는 것으로서 가르쳤어요. 자기에게 취한다면 서근이 가입이라 하시니 거의 서자에 거의 가까이 그 경지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교 가르치셨으니 신의 위인지방이니 이것이 곧 일을 하는 방법이니 수 박씨재중이라도 역유차지니라. 비록 박씨재중 같은 그 넓고 한없이 큰 자리라 하더라도 또한 여기로 말미암아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거예요.